나는 누구 파괴로 막 허터 파괴. 여러분들 제가 뭐 콘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황소개구리 올챙이랑 개구리를 잡아서 먹어보자.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황소개구리 올챙이를 몇 번 정도 퇴치한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번에는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황소개구리 성체를 낚시로 잡을 수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그곳으로 갈 건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츠 고. 아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거 잡아가지고 은혜 먹일 거예요. 아니야. 먹어. 먹어! 자, 여러분 오늘도 황소개구리 롤챙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자 여기에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굉장히 많다고 함. 누구세요? 론나 더워요. 제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한번 콜라보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자 유튜버 다흥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기서 올챙이를 잡으신 적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여기서 많이 잡았어요. 엄청 많이 나와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다흥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여러분 지금 황소개구리 잡으러 왔는데 지금 큰 놈 바로 나왔습니다. 근데 땡 앞에서 지금 리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거 아니에요? 아 지금 태닝 중 태닝 중. 바로 잡을까요? 바로 잡아주세요. 이걸로 그냥 덮칠게요. 나 이거 못 잡으면 역적대인데 그죠? 네. 리발. 이렇게 지금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바로 덮칠게요. 자 오케이. 어 살아있나? 아 살아야 돼. 이렇게 안에 담을까요? 당연히 그냥 손으로 그냥 잡으시네? 개구리를 못 잡아요 이 사람이. 한번 오늘 극복해주세요. 아니 조금 있다가. 근데 상태가 살아있긴 한데 메롱이죠? 뭐지? 왜 이러지? 어, 당연히 좀 조심스러운데? 사실 저도 그렇게 잘 만지지 못합니다. 우와 이야 크기 봐라. 진짜 크다. 여기다 세이프 시켜놓고. 아 좋습니다. 아 뭔가 뛰쳐나갈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갑자기 딴 데 가면 뛰쳐나가고. 오 여기 넣어놓을까요 그냥? 오우 씨. 지금 저쪽에 보시면 우와 뭐야 저거. 오, 저거 다 황소개구리죠? 네. 그러면 저 위에서 하객진 해야겠다. 오신이 잡으셨어요? 우와. 야, 뭐야? 이야, 사이즈 엄청나네요. 와, 황소개구리 올챙이 많이 잡아봤는데, 요 정도 사이즈는 잡아보셨어요, 대장님? 이 정도는 꽤 큰 거죠. 나 이런 거 처음 봐, 이런 거. 이거 거의 수륙챙이네. 수륙챙이네? 꼬리만 딱 안 들어가고, 꼬리 들어가면 바로 황소개구리 되는 건데, 아, 이거 진짜 캐치템이다. 여기 안에도 있을까요? 우와! 오, 자연산. 얘 다리가 조금 아픈가 보다. 다리가 아니라 종기죠, 이건? 종기. 와, 사이즈 보시면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와, 너무 맛있겠다. 아 근데 이거는 이거 좀 한번 만져봐요. 저희 지금 손 다 버리고 있는데. 잘하고 계세요. 저번에 잡았던 올챙이는 좀 만질만한데 얘는 조금 장난 아니다. 근데 올챙이는 원래 만지는데 개구리를 못 만지대요, 보건님이. 아, 그래서 요걸로 아. 일단 먼저 테스트 한번 하고. 아니, 누가 악수를 해, 리바. 잠깐만. 배 만져주면 얘가 좋아해요? 네. 땀이 이거 뭐야? 식은땀이지? 아들 왔다 아들. 야 근데 사이즈가 저번에 얘네가 자라기 전에 왔을 때보다는 훨씬 사이즈가 큽니다. 와 근데 얘네가 이런 물 온도에서도 사네요. 지금 거의 그 40도인데 이거? 자 모르겠습니다. 아 내 겁나 튀겨. 자 어 하나 있다 캐시템 있어 캐시템. 이야 캐시템 많이 나오네. 근데 애들이 지금 더워가지고 흙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흙을 파야 되는구나. 와 얘는 작다. 얘가 예전에 잡았던 게 요만한데. 딱 요만했어요. 자 여기서 왜 활발해졌어. 항상 이거리? 너 어떻게 잡아? 어 신났네. 신났어. 들어가라. 캐시템이라고 넣어주세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같이 계속 몰아볼게요. 다음에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아침에 출발할 때부터 이미 힘들었어요. 말만 하세요 만. 자 몰겠습니다. 자 하기친 우와 맞아 야 뭐야 캐시템 왜 이렇게 많아. 아 지금 캐시템 시절인가 보다. 뭐야 보물 줍듯이 줍네요. 저 지금 꼬랐잖아요 지금. 우와 개커 여러분. 우와 얘 진짜 크다. 와 벌써 몇 마리야. 근데 저 캐시템들 잡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얘 커서 어차피 황소 개구리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또 볼게요. 아 이번에 한 7마리 예상합니다. 우와 뭐야? 와 진짜 사이즈 야, 미쳤다. 얘도 지금 종기 두 개 달고 왔습니다. 아, 똥꼬에 담차가지고 제가 닦아드릴게요. 우와 이 진짜 미쳤다. 와, 어떻게 얼굴 이렇게 박살났지? 원래 올챙이 때는 그래도 조금 귀여운 맛이 있는데 얘는 진짜 완전 달라요 생긴 게. 아까 개아집 있지 않았어요? 아 여기 있다. 얘가 원래 올챙이 먹고 사는 애들인데 못 먹어. 뭔가 한 마리 더 있을 것 같아요. 야 캐시템 캐시템. 무릎이 늪에 들어가 있는 게 록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나머지 잡힌 애들은 다 살려줄게요. 자 일단 통에다 물 좀 담고 여기 있는 애들 싹 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어 뭐야 얘 발자국 사이에서 나왔네. 아 캐시템 많아요. 말 좀 똑바로 해주세요. 유학생이어가지고 얘도 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차려. 아 좋아 인공호흡 좋아. 일어나. 아이고 물침 됐네. 살아나겠다. 너무 더위에 있어가지고 방금 내가 전기 터트린 것 같은데 만지면서 닫을게요. 자 그럼 이번에 저기서 쭉 한번 몰아볼게요. 지금 얘네가 흙 안 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주면서. 우와 쟤 진짜 크다. 캐시템이 꼭 한 마리씩 잡히네. 우와 얘 크기 보세요 여러분. 진짜 크다. 일단 여기 네 마리 나왔죠. 네. 근데 얘 황소개구리 가짜 같아요 모양이. 얘 만져볼래요? 아니요. 이야 어? 이렇게 방금 입질했는데요? 입질이야? 몰라고. 누구야? 지 가족들. 아니 살이 보면 못하는 새끼네. 리을 한 번만 써주세요. 살이 보면 못하는 렉이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멀리서 먹겠습니다. 놀라 힘들어. 아 이게 있다. 많아. 와 나는 이제 내가 놓으세요. 병이에요 이것도 병. 뭐
오물차기. 야, 여기 개 많아요. 드래곤볼 많네. 빨리 이제 소원 빚으세요. 시간 얘기해 주세요. 근데 미끄러운데 손에 되게 잘 쥐고 계세요. 장기 몇 명 터졌을 거예요. 어떠세요? 어, 사실대로 말해도 돼요? 네. 네. 트위치 아닌데.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라. 이 기포, 기포. 나무, 나무. 우와. 우와, 맞아, 맞아, 맞아. 야. 저 그만할래요. 우와, 많아. 아, 뭐, 요건 다 리얼로 하면 되죠? 아, 랑롬의 내리기들. 리발롬의 내리기들. 이야. 야, 장담한데 얘네 무게보다 저희가 지금 육수 흘린 무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지금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다음에 몰아주세요. 야! 와, 이거 슈퍼 때 못 되겠다. 어, 어, 무거워. 있어, 있어. 화면 찍으면서 죽고 싶다 생각하죠, 처음에. 어, 여기 조금만 하네. 자, 꼬맹이 들어가라. 어이구, 맞다. 저는 벌써 지금 한 무대기 잡았어요, 한 무대기. 이야. 자, 제가 봤을 때, 보건님이 하면 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에? 들어라. 보건님은 불잔치 때 황소경으로 되셨어요. 자, 몰게요, 여러분, 몰게요. 아, 나 한 마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한 마리? 아, 그래도 괜찮은데 잡았네. 솔플 한번 해볼래, 형? 오, 많이 들어갔다. 족대 잘 지었어, 족대 잘 지었어. 이야, 형 진짜 못한다. 그러니까 왜 없지? 내가 봐도 답답해. 아, 요 사이에 한 마리 있을 거야. 없네, 진짜 없네? 저쪽으로 가보자, 저쪽. 갑시다! 다은이 걸음걸이가 죄송한데 맛이 가셨는데요? 왜, 왜? 물고기 나온다, 붕어, 붕어, 붕어. 붕어가 나온다, 붕어가. 맞네. 어이, 어이. 어이, 버려. 버려, 버려. 자, 이제 없어, 없어. 자, 그럼 땀 보이시죠? 지금 제가 제일 적게 흘리고 저보다 다 훨씬 많이 흘리고 계십니다. 살려주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세 번만 몰도록 하겠습니다. 몰아주세요. 있죠, 있죠. 와, 얘 진짜 크다. 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마지막 가기 전에 이거 털어도 돼. 기뚜 들어가라. 다음 제 차례. 오케이, 오케이. 이거 없을 수가 없다. 있다, 있다, 있다. 많아, 많아, 많아. 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야, 뭐야, 다섯 마리야? 어이, 맞네. 오케이, 마리야? 들어가. 자, 제 차례. 아, 우리 헌터팡님은 마지막이니까 20마리 정도 잡으실 것 같긴 한데.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이니까 길게 갈게요. 저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볼게요. 오, 벌써. 신났다. 중간 쪽은 후회해요. 가자. 우와! 우와, 나무 이야! 뭐 있긴 있어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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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니 왜 13,000대인데 형님 왜 안 웃으세요? 뒤질 것 같으니까요. 오, 큰 거 있다. 이야. 자, 이렇게 두 마리 끝이에요. 어, 또 있다, 또 있다. 오케이, 세 마리. 뭐 하세요? 로츠 빼고 있어. 아, 로츠 세 개지? 자, 여러분 여기 넣을게요. 들어가 이래. 야, 올체 잡은 거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자, 여러분 이제 성체를 잡았는데 성체는 낚싯대로 해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은님이 예전에 한번 잡았던 적이 있어가지고요. 자, 그래서 낚시하러 다른 포인트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그럼 지금 이쪽에서 황소이가 우리 성체 낚시를 할 건데 미끼는 솔직히 아무거나 끼워도 상관없다 하거든요. 어, 앞에 문다, 문다, 문다. 어, 물었다, 물었어, 물었어. 우와, 아, 까비, 까비, 까비. 어, 저기 있다. 약간 인형 뽑기 하는 느낌인데? 진짜 이, 어. 아! 야, 얘네가 일단 움직이면은 다 달려들긴 한다. 어, 지금 쩔로 한 마리 지금 뛰어가는데? 뭐 있지? 일로, 일로 보내, 일로 보내. 이거 가시야, 가시. 아, 가시야, 가시야. 괜찮아. 컨텐츠가 중요하지? 자, 여러분, 여기 원래 개체수가 많았었는데, 그냥 아까 처음에 잡았던 포인트로 다시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아까 그 장소 다시 도착했는데, 있어요? 바로 앞에. 아, 저기 앞에 있네. 야, 물어라, 물어라. 토꼈다, 토꼈다. 여러분, 저쪽에 진짜 많아요. 지금 안 보이는데, 등에 내리꽂고 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어, 어, 물었다. 그렇죠. 오케이! 이야! 대박인데? 이야, 쌀 좋다. 입에 걸린 거 보이시죠, 지금? 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굽니다. 이거 보세요. 야, 삼겹살이고 뭐고 다 물어버리네. 아, 얘 안쪽 라가리가 껴버렸네. 걔는 개구리가 아니에요. 군소예요. 이 개를 끼어. 어우. 이거 빨리 닫아야 되잖아. 어, 얘 힘이 없어요. 괜찮아, 지금 괜찮아. 어,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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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죄송해요. 나 로츠로 들어갈 뻔했어. 당연히 쌍욕하셔도 됩니다. 아, 죄책감 밀려온다. 저기 한 마리 있다. 어, 물었다, 물었다.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오케이. 와. 아, 빠졌어요. 까비. 다흥님 침착하게 지금 핵심을 표현도 안 해. 어, 이거 롤라 롤라리고. 자, 여러분 지금 다흥님 혼자 저기 가서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너무 많이 가면 황소개구리들이 눈치채고 도망가기 때문에. 어, 어, 잡으신 것 같은데? 과연? 와, 잡으셨다. 결국 해내셨군요. 이 삼겹살 엄청 좋아하네. 라가리 지금 삼겹살 들어간 거 보이시죠? 혀야? 혀. 아, 혀. 넣자마자 다 할게요. 하나, 둘, 셋. 들어가라. 오요. 자, 그리고 다흥님이 또 잡으러 왔습니다. 우와, 또 잡았다. 또 잡은 것 같은데. 우와, 또 잡았어. 우와, 진짜 크다. 여러분, 진짜 커요. 와. 어, 진짜. 예. 넣을게요. 야, 들어가네? 자, 그럼 마무리는 요 맨손으로 때려 잡아볼게요. 지금 저기 개 많아. 여기 눈들 보이시죠? 번쩍거린 것들. 전부 다 황소개구리예요. 저 개 크다. 와, 씨. 와, 놓쳤어. 자, 그리고 얘네도 싹 다 황소개구리예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 새끼. 여기 한 마리 더 있어요. 자, 두 마리. 자, 일단 요 새끼 두 마리. 새끼 해가지고 추배를 팔게요. 자, 눈뽕 이렇게 매기면은 얘네 가만히 있거든요. 안 가만히. 일로 와, 이래기야. 자, 세 마리. 하나. 둘, 셋. 다. 오우씨. 형, 예, 예, 잡아, 예. 할 수 있어. 덮쳐, 덮쳐. 야. 오케이. 아, 잘했어, 잘했어. 여기 야, 잘 잡네. 나 땀나는 거 보여? 들어가라.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자, 오케이. 한 마리. 자, 여러분 손에 쥐고 또 바로 갈게요. 자, 이거 너무. 어디, 어디? 걔는 참개구리예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엄마, 무슨 소리 이상하게 나. 어, 뭐야? 모르겠는데? 오! 오! 개구리가 뭐한테 먹히는 소리래요, 사장님이. 우와, 대박이다, 맞지? 뭐야?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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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게 뭐한테 당하고 있었나 봐 쟤. 아, 그냥 둘 걸 살려줬네. 일단 이거 한 마리 넣어주세요. 아주 징그러 죽겠어. 수샷 들어가. 똑같네. 뭐야, 네가 낸 거지 옆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오, 나간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잡을게. 밟았어, 밟았어. 오케이. 쳐 들어가. 오, 이렇게 나온다, 나온다. 그렇지, 이기야. 어, 사이즈 나쁘지 않네. 먹기 딱 좋다. 쳐 들어가. 오, 야, 아, 이건 참개구리죠? 여러분, 이건 잡으시면 안 됩니다. 참개구리에요. 잠깐만, 한 마리 더 있다. 일로 와, 이래, 이기야. 어, 형, 그쪽에서 앞으로 나와. 마지막, 마지막. 고. 야. 어, 없어. 가자. 살 빠졌겠다. 자, 그럼 이제 잡은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은이 지금 등이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아, 좋겠다. 맛있는 거 먹어서. 지금 얘는 이미 안에 있는 애는 죽은 것 같습니다. 제가 부른 거예요, 그냥. 지금 행복하고. 아, 기뻐하는 건가요? 네. 다은님 진짜 잔인한 사람이네. 그 와중에 티는 진짜 귀여운 거 입고 계셔. 이거 원래 모순이란 거거든. 저 개구리 보건님 가져가실 거죠? 네? 진짜 안 주는 건데. 아, 행복한 네. 개구리를 언제 또 얻어보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이걸 열 수가 없을 텐데, 그죠? 어. 하나, 둘, 셋. 잡았다. 이야. 인형 뽑기인데 이거. 괜찮은 놈 걸렸네. 자, 올챙이는 여기다가 일단 담아볼게요. 일단 저는 캐시템 한번 먹어보고 싶거든요. 너무 맛있어 보여. 이거 봐. 캐시템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건져가도 되나요? 이거 남들 잘 안 주는 건데. 와, 진짜 많이 잡았다 근데. 아, 됐습니다. 다은이 이거 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아, 존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리얼 부탁드려요. 리얼. 아, 론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눠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황소개구리 올챙이와 새끼 개구리를 잡아왔습니다. 멀리서 찍어. 왜? 혐오스러워서? 응. 얘네? 아니 이거. 자, 여러분 이렇게 잡아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희귀한 애들이 있어요. 바로 어떤 애들이냐? 자, 여러분 요런 애들입니다. 괴물에 나왔다. 영화 괴물? 어. 꼬리 있고 다리 이렇게 있다. 이렇게 뛰어간 거구나. 웅. 초점 안 잡혔다. 야, 너가 너무 빨리 들이대가지고. 그럼 너가 빨리 뒤로 살짝 초점 잡히게 딱 가야지. 카메라를 좋은 걸 사야지. 소니 가스라이팅. 자, 여러분 보시면은 앞다리 뒷다리 나 있는데 여기서 꼬리가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꼬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딸리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보여줄게. 얘 여기 있지. 얘는 지금 꼬리가 들어가려다가 나한테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서 꼬리가 들어가면 딱 지금 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아직 얼굴은 좀 올챙이야. 어, 진짜. 얘는 보시면은 얼굴이 완전 개구리거든요. 꼬리가 들어가면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개상막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크면은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더 크면은 제가 저번에 봤던 40cm짜리죠.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페일 애기야. 먹을 거지 오늘? 아니? 너 아니 할 때 왜 갑자기 귀여워줄게? 너 귀여운 여자인데 가스라이팅. 아. 이거 귀엽지? 예쁘고 어깨 넓고. 기침 왜 했어? 아니, 그냥 기침 나온 거. 아, 이거 그냥 야. 아, 졸았다. 땀 나는 거 봐봐. 자, 여러분 그리고 아직 뒷다리만 나온 올챙이들도 가져왔는데 얘네 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얘네랑 얘 누가 더 커? 얘는. 이게 되게 이상해요, 여러분. 분명 얘가 더 새끼예요, 얘보다. 근데 크기는 떡대 두 배 이상 차이 나고 아마 얘네가 앞다리가 나고 꼬리가 들어가면서 영양분을 다 이쪽으로 들어갔나 봐. 아니, 근데 꼬리가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홀쭉하냐고. 꼬리가 내가 봤을 때 안으로 응 이렇게 들어가는 그건 아닌 것 같아. 녹으면서 들어가? 글쎄, 그거는 생물 박사한테 말해봐야 되지 않을까? 부르님도 아시나? 모르면 부리는 가스라이팅. 자, 그럼 그래서 요래기들은 뭘 해먹을 거냐? 바로 황소개구리 뿌리끌 치킨을 먹어보자. 내장만 살짝 제거해가지고 통째로 튀긴 다음에 뿌리끌 딱 해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에 많이 멸종됐다 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개체수가 줄긴 했어요. 근데 아직도 보셨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위험한 녀석들이기 때문에 처단해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위험해? 내 생태계를 파괴하니까. 난 또 무슨 줄. 아, 되게 단순하네. 자, 그래서 일단 요 녀석을 싹 다 목욕시켜주자. 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목욕하러 가자. 너가 하니까 내가 목욕시켜주자 이렇게 했어. 난 목욕하러 가자. 너한테 한 건데. 아! 글쎄, 좀 세지네. 우리 엄마 속상하게. 좋아하시던데?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 녀석을 제가 얼렸다가 지금 해동을 시킨 거기 때문에 보시면 겉에 점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쫙 하면은 지금 보이시죠? 자, 이게 점막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점막이 개구리들 만졌을 때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그거를 얼렸다가 해동을 시키면은 자연스럽게 불려져가지고 이렇게 쉽게 벗겨지거든요. 혹시 황소개구리 잡아서 드실 분 계시면은 이런 방법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먹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알아요. 아니, 너 있잖아, 너. 나 없어. 하나, 둘, 셋! 왔다! 야야. 아, 나 감기 걸. 너 아팠어? 응. 어, 쉬러 가자. 쉬러 가자. 침대로 쉬러. 쉬러. 아씨. 워터. 야, 조져. 아, 조져 너가 해. 어. 야야야. 아, 진짜. 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연기? 진짜 여러분 얼굴 안 보이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 둘 셋. 쏘쏘쏘쏘쏘쏘. 이렇게 한 마리 다 씻은 거는 저 멀리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들 싹 다 해줄게요. 20마리 되는 거 같은데 이게 뭐냐면요 개립 노가다. 카메라 꺼오네요. 카메라 끄면 나 시킬 거잖아. 아 저 사람들이 이거 오해하게 생겼네. 봐봐 이거 벗고 있잖아. 아 참 이거는 습하니까 꺼 일단. 아니 왜 벗어? 아니 끄라고 할 말 있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씻어버렸으면요 도마. 자 그리고 이 개구리들을 하나하나 내장을 빼줄 겁니다. 근데 너 안 더워? 너 왜 이렇게 더워? 아 더워. 돼지가 됐으니까 그렇지. 옷 갈아입고. 시원한 거 있어? 만들어 왔을 때. 여러분 갈아입고 할게요. 라탕라탕. 야 이거 너무 가스라이팅 아니야? 아 이거 아니지 은혜야. 내가 앞치마 만들어줬잖아. 아니 여러분 이거 은혜가 직접 만든 거긴 한데 그래서 이거 전남친 생각하고 만든 거 같은데 왜 소했니? 아니 와 진짜 근데 왜? 왜 뭐? 여러분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황형 그 어깨에 있는 거 점 아니고 암일 수도 있어. 이런 거 암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암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거는 벗을게요. 야 도와! 자 여러분 일단 요 올챙이 먼저 손질할 건데 올챙이 손질 별거 없습니다. 그냥 내장 딱 자른 다음에 라삭 해버리면요 안에 이렇게 내장이 있거든요. 이게 장기예요. 슈루챙이 같죠. 요거는 그냥 싹 다 빼요. 뜯어서 버려. 그리고 워터. 야 안에 있는 거 그냥 다 조져. 자 그리고 요 껍질 있죠. 살살 하면 이렇게 싹 벗겨지거든요. 자 그러면 요게 올챙이 살이에요. 와 무지겠어 씨. 아 쇠 냄새가 나요. 약간 피비린내 나지 이거. 물에 담가놓을까? 좋은 생각이다. 너 왜 안 해? 뭐를? 이거 터야. 워터야! 자 이게 받아놓은 여기에 딱 들어가서 아 들어가서 다시 할게. 자 이 받아본 물에 여기 한번 일단 아예씨 받아본 아. 물에 아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자 받아놓은 물에 얘 담가둘게요. 죽어. 자 여러분 이번에 캐시템. 자 얘도 똑같습니다. 얘는 장기가 올챙이일지 아닐지 궁금하네. 아 여러분 얘는 올챙이 내장이 아니라 그냥 개구리 내장이에요. 자 얘도 똑같이 워터야. 다 빼버려 다 빼. 그것 때문에 노딱 걸리잖아. 이거 때문에? 어 무서워가지고. 아 유튜브 관리자님 죄송합니다. 노딱 주지 마세요. 자 얘도 껍질 한번 싹 벗겨볼게요. 오 얘 특이하다. 오 씨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모르겠네. 그 편의장님 잠깐 모자이크 풀어주세요. 자 보시면 아 조금 그렇긴 한데 얘는 이 근육이 지금 생성이 돼가지고 껍질을 벗기니까 그냥 일반 황소개구리처럼 됐어요. 신기하죠? 아 요거 약간 그거 같다. 맞지? 뭐? 뭔데? 뭔데? 너가 생각하면 뭔데? 로추. 자 얘도 여기다 들어가라.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개구리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너 왜 안 해? 나... 하나 둘 셋! 워터야! 자, 여러분 요렇게 손질이 됐습니다. 야 이거 최면 걸 수 있겠는데? 나 사팔뜨기 돼? 해봐. 아 어디로 어렸을 때 이거 했으면 그냥 바로 들어왔는데 나이 드니까 이거 안 들어왔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떡해? 어떡해? 은혜야 하지마. 은혜야 어딨어? 하지마. 자 여러분 그럼 요 세 가지로 지금 뿌리 퀼 치킨을 한번 해볼 건데 그 전에 물기를 조져야 됩니다. 꼬리 여기다가 말리고 자 이제 캐시템들 자 완성체들 다 여기다 이렇게 해버릴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잘 말아줘 사투씨에 잘 어? 말아줘 아닌데? 조지마 말아주지마 그리고 자두씨의 잘 말아줘 아니었던 자두씨의 김밥이었는데 과일까지 가스라이팅. 자 얘들을 이렇게 쫙쫙쫙 말아줄게요. 아 자 그럼 여러분 자 요렇게 세 마리를 지금 남겨놨는데 요 세 마리는 어떻게 할 거냐. 아오 붐바야 페페. 오 붐바야는 안 돼. 붐바야 가스라이팅. 붐바야 죽이는 거야. 붐바야는 애초에 물에 사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주면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붐바야는 귀뚜라미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마리는 일단 키 애기들 밥이니까 상마이도 남겨줘요. 아 상마이 줘야지. 상마이 줘야지. 너 애견을 사랑하는 뭐야 애사모 가스라이팅. 애견 이라고 안 해요 요새. 반사모 가스라이팅. 강사모 가스라이팅. 묘사모 가스라이팅. 묘는 왜? 몰라. 습기가 빠진 거를 한번 펼쳐볼게요. 잘 말아주지마. 오 엄청 바싹 말랐어. 여러분 이 근육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아무리 쳐도 괜찮지. 너 한번 쳐볼래? 이번에 진짜 세게 쳐도 돼. 여기 한번 주먹으로 쳐봐. 좀 심한데? 까불지 마. 어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자 여러분 이제 이 녀석들을 튀겨야 되는데 저는 절대 일반 튀김가루를 튀기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거에 맛들렸거든요. 체킨튀김가루 광고 한번 들어올 때 됐는데 사실 들어와도 안 받을 거예요. 왜? 쿨하지? 털어 기침나지 이거? 어. 너 기관지가 안 좋아서 그래. 자 일단 다리부터 조도도도도도 조졌다. 또리또리또리또리또리또. 아, 자 여기 한 거 여기다 두고 자 여기는 다리를 하고 자 여기 가운데는 아주 흉악한 느낌. 어? 이게 뭐야? 좀 메뚜기 같지? 꿀뚝 재밌어? 아니 난 재미없어. 자 이 메뚜기는 자 뭔 소리야? 너 배고파? 어 개구리 보고 배고파 하는구나. 아니 오기 너 취향 알았다. 땡큐. 오늘 같이 먹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 그냥 올챙이는 싹 다 조져버린 다음에 자 여기다가 빼둘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따로따로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다 따로따로 했냐면요 하나하나 먹어보고 이제 맛비교도 살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바로 튀기러 가자. 빨리 은혜. 자 여러분 오늘은 뚝배기 팅. 아 잠깐만 기다려 다시. 왜? 나 못 찍었어. 아 못 찍었어? 아. 한다. 자 여러분 뚝배기 깽.
어쩐지 이상했어. 갱! 할 때 네 표정 봤거든. 갱! 너 파이어 할 거 없지? 바로! 우리야! 뭐라고? 불이야. 한번 해봐. 하나, 둘, 셋. 불이야. 바로 기름. 롱롱롱롱.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나가지면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황소개구리 멸종된 줄 알았는데 갔더니 황소개구리 개만 나가지고 개 뛰었는데도 아주 수백 마리가 날아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나라 생태계 개라떼다. 하지만 내가 지킬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이짱. 오늘 이거 멘트 조금 히어로 같지 않았어? 우리나라 내가 지킬 거야라고 했잖아. 생태계. 어때? 이런 남자? 어, 멋있어. 뒤질래? 올챙이 먼저 들어갈게요. 들어가라. 오! 쉐다퍼! 상마, 너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아!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맛있어 보이는데? 자, 그럼 다음은 퀘스트팀들 있죠? 메뚜기들 넣어볼게요. 오, 씨. 칠 것 같다. 은혜야, 렌즈. 야! 생생하게 담아야지. 안 생생해도 돼. 이거 나만을 위한 유튜브야. 공파해볼 때 괜찮아. 와,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 아, 야, 상만. 왜 이렇게 오늘 귀엽냐, 얘, 맞지? 너도 개구리죠? 자, 여러분, 꼬리 달린 황소개구리들도 미니 통닭 같지 않아요, 여러분? 나와버려. 자, 그럼 마지막은 진짜 황소개구리들 바로 들어간다. 잘가, 뽀찌야. 잘가, 상만아. 나봐요, 나상나상. 자, 여러분, 지금 20분 정도 튜닝 왔거든요? 우와, 새 같네. 여러분, 아기새 아니에요? 어, 일로 와, 상만아. 상만이 가스라이팅.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류를 싹 다 튀겼습니다. 올챙이, 일반 황소개구리 새끼. 어, 먹으래. 너 이따 이거 하나 먹어봐. 이거는 뭐 개미 먹는 거보다 쉽지 뭐. 자, 그리고 자 요거 요 이거 새 같지 않아? 새? 메뚜기. 메뚜기 같아? 아기 새 같지 않아? 아니 메뚜기. 이거 아니, 봐봐. 메뚜기. 밑, 어, 씨, 쌍욕 한 번 했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 뿌리그레라 했잖아. 뿌리그레 바로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시즈닝 가루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시즈닝 가루를 롯데리아에 들어가서 사. 롯데리아 그냥 얘기해도 되잖아, 맞지? 맨날 롯데다 하는데 롯데리아 광고주분 광고 하나만 주세요. 제가 맨날 홍보하거든요, 맞지? 아, 그럼 롯데도 하면 되잖아. 아, 롯데리아 말고 롯데? 어. 그럼 롯데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롯데. 어. 자, 여러분 요거 뿌려도 맛없으면요, 롯데. 재밌어, 이거? 아니. 뭐야, 리바. 뜯어버려. 우린 그렇잖아. 시즌. 아씨, 너 딱이다. 이거? 이거 먹어, 이거. 자, 그리고 뭔가 허전하죠? 아니요. 예? 파슬리로 쳐만 드시겠어요? 파슬리를 날짝 딱 뿌려주면 뿌리끌 느낌 나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뿌리끌 치킨을 만들어봤습니다. 어떤 분이 네. 구독자 늘면서 회화되냐고 했어. 언어가. 아니요, 나 말 잘하는데 말 계속 빠르게 하잖아. 근데 왜? 어? 그분 헌터바 가스라이팅. 자, 여러분, 일단 꼬리 한번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바로 먹어요, 초베르. 맛있는데요? 과일티 아닌데요? 아, 애매해. 확 맛있지도 않고 맛없지도 않아요. 약간 G4 먹어봤어? 아니? 아, 먹어봤어. 너 대충 너 걸렸어. 오, 이거 보세요. 은혜가 이렇게 영원 음식 카메라만 들고 G4 먹었어요? 아니 G4 안 먹어봤겠어요? 여러분 김은혜 믿지 마세요. 다 속임수입니다. 아니 어제 좀 달려가지고. 아, 어제 너 술 먹었어? 어. 어떤 놈이나? 있어. 나도 오늘 밤에 없잖아. 없죠. 저는 무슨 맛이냐면 약간 쥐포 맛이에요. 저는 육고기 맛이 조금 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황소개구리 다리를 먹으면 닭고기 맛이랑 똑같이 나요. 그래서 저는 약간 육고기 맛이 날 줄 알았는데 올챙이는 오히려 생선 맛이랑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요거 한 번 더 먹어볼게요. 초베레. 나쁘지 않아. 조금 먹어볼래? 지포는 근데 원래 틈틈이 튀기잖아. 뭐라고? 아니야? 아니 흙에 말해. 아 싫어. 아 미안해. 흙에 말해줄래? 지포를 원래 통째로 튀기지 않냐? 지포는 포가 말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포가 너 지포 쥐치로 만든 거 알아? 아시는구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 나 못 먹어. 아니야. 근데 강제성은 아니야. 너 싫다 그러면 안 먹어도 돼. 싫어. 아 싫어? 먹어. 어때? 또 먹을만하다 표정 보니까. 맛있다. 맛있어. 너는 좀 그런 거 있어. 그거를 먹었을 때 맛있더라도 개구리라서 안 먹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 근데 너는 막상 맛있으면은 계속 먹어. 맞지? 어. 곧 뉴트리아 한 번 더 할게. 아 싫어. 너 맛있으면 너. 아 그건 아예 안 먹어. 조금만. 아니요, 욕 써주세요 제발. 욕 쓰지 마세요. 저 상처받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요 황소개구리 다리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황소개구리 뼈가 엄청 억세거든요. 근데 얘는 작은 거라서 통째로 씹어 먹을 수 있게 바싹 튀겨가지고 한번 통째로 넣어볼게요. 자, 팔아볼게요. 우와. 이건 대박. 진짜 맛있는데? 진짜 여러분 그냥 윙 먹는 것 같아요. 닭날개. 이거 한번 먹어봐. 하나 둘 셋. 추럭추럭. 맛있다. 여러분 얘 못 먹는 거 없어요. 얘 뉴트리아도 먹어요 사실. 제가 저번에 뉴트리아 먹고 나서 잠깐 화장실 갔을 때 바스락바스락 소리 들리더라고요. 진짜. 은혜가 참 지금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이 인생이 가스라이팅인가. 뭔 소리야. 아 근데 요 큰 거는 억세겠다 맞지? 괜찮을라나? 근데 이거 발톱? 원래 여기 큰 녀석들은 자르는데 얘 조금해서 그냥 살려놨어요. 발톱만 한번 먹어볼까? 사이코패스 같아. 어? 어. 맞아. 아무 맛도 안 나. 여러분 이거 통째로 한번 먹어봐요. 초베르. 진짜 맛있어. 아! 와, 이게 억세. 여러분, 이게 종아리에요. 아우, 죄송해요. 아우.
뭐 하는 거야? 명심 같지 지금. 오 갑자기 뭐 하는 짓인가? 이거 알아? 이렇게 했을 때 내 자신이 명심 같은데 정상인으로 돌아갈 타이밍을 못 잡는 거 알아? 시끄러워 빨리 버리고 와. 봐봐. 아! 위브데 마트라이. 다음은 요거 메뚜기 이렇게 한번 먹어봐야죠. 이거는 닭고기 맛이 나고 요거는 생선 맛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맛 없을 것 같아요. 맛있겠는데? 너 뉴트리아 먹을 거지 이제? 아니. 자, 여러분 요거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제일 맛있어. 진짜? 어, 너 말이 맞아. 제일 맛있어. 왜냐면은 얘가 다리가 다 자란 게 아니었잖아. 다리 근육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꼬리살 있으니까 그냥 진짜 너무 다 부드러워. 먹어봐. 안 먹을래. 아, 아 알았어. 강요 안 할게. 안 하기로 해가지고 여러분. 얘 왜냐면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왜냐면 아 이거 좋아? 아. 저번에 여러분 억지로 막 먹이려니까 어떤 분이 댓글 달으셔가지고 아니 근데 어. 그분 너무 왜? 가스라이팅 하는 거 같아. 그분 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구나. 왜냐면 저희들은 다 장난으로 하는 건데 삼자 입장에서 보기엔 그럴 수 있으니까 맞지? 3번 얘기하겠다. 아니 아니야 지금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다섯 번째. 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어쨌든 사죄를 받았고 절대 그분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는 맞습니다.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너 이거 먹어. 이거 진짜 뿌링클보다 맛있어. 진짜 뿌링클. 추룩추룩. 괜찮지? 어때 뿌링클보다 맛있는 거 같아? 응. 뿌링클보다 맛있지? 어 비슷해. 그 진짜 뿌링클보다 맛있지? 그래. 시켰어. 제가 만든 뿌링클이랑 하늘 뿌링클이랑 맛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냥 샀습니다. 먹고 맛비교 해봐. 야 천천히 먹어. 야 뼈까지 쳐먹을라. 야 이게 훨씬 맛있네 씨. 당연하지 랭키야. 별로 별로 뿌링클 사주세요. 이렇게 한 줄줄이 다 먹었으면 우리 아오양 아오양? 여자애였어? 제가 우리 아오양과 페페군한테 요거를 한번 접어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오가 엄청 컸어. 이렇게 벌써 기다리고 있구만. 그리고 아오 크기 보세요. 이 수조가 작아졌죠. 자 요거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오는 참 잘 받아 먹어요 여러분. 아오야 이거 뭐 오 여기 오 Shut the fuck. 오! 야 천천히 먹어. 씹어먹어. 야 씹어먹어. 한 번 이상 귀게. 어야 천천히 먹어. 리바리. 어휴 목에 넘기는 거 보이시죠? 꽁 꽁. 에 그거는 막이야. 야 먹지마 주세요. 여과기 꼈잖아. 먹지마 그냥 먹지마 먹지마 리바리. 돼지새끼야 먹지마. 야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야 이거 먹어. 거기 키스하지마. 거기 키스하지마. 각도 45도 대가리 돌리지마. 자 돌아 돌아 옳지. 어야야 입질하지 말고 리바. 에이. 야 또 어우야야야 조금만 더 개구리가 컸더라도 이제 발갈퀴로 뜯었어. 자 저렇게 뜯어먹습니다. 보이시죠? 야 다 먹었어? 야, 아직 아가리에 다리 하나 삐져나와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베베야 네 들고 얘 빨아들인 거 보세요. 우와 자, 여러분 그리고 이끼는 이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황소개구리의 단단한 뼈를 다 씹습니다.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오 야야야야야 노딱걸려 임마. 뼈까지 다 박살내서 아주 요금요금 처먹습니다. 자 지금 이제 뼈를 다 으스러뜨린 거예요. 이렇게 뱉었다가 다시 빨아들이고 훅훅. 여러분 길이 보세요. 얘가 얼마나 컸나. 이 수조가 지금 90cm 수조인데 거의 반입니다 반. 근데 또 오랜만에 찍기 좋은 각도에서 처먹으니까 참 기분이 좋다 내가. 와 이 점액질 보세요 점액질. 야 뭐야 너 약간 람베 피는 느낌인데 지금. 지금 턱 보시면은 턱이 부풀어 있죠. 저 턱에 있는 거예요. 턱에 있는 거 쳐넣어 볼거리 거린 것 같아. 은혜야 이거 페페 먹은 거 봐봐. 얘 왜 이렇게 커. 페페 별명 하나 지어줘. 돼지새끼. 어 다 먹었다. 얘 숨 쉬러 가. 그래. 어 라가리 버금 렉이야. 누구 너? 어 뭐야 왜 포큐해. 아니 너라고. 아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삥 돌려가지고. 아니 어느 부부가 뻐큐로 영상을 끝내? 너가 먼저 뻐큐로 끝낼 수가 없어서 붐바야한테 한 귀뚜라미 주는 거 잠깐 찍어볼게요. 붐바야 오랜만에 보여드려야죠. 자 여러분 제가 키우는 귀순이들입니다. 얘도 다 이름이 있거든요. 지금 로저 잡은 거거든요. 걔 잡아봐야겠다. 덕배 옳지 옳지. 얘 덕배예요 얘가. 들어가 상마이 본데? 상마이랑 붐바야랑 절친이거든요. 상마이가 맨날 쳐다봐요. 붐바야 밥 먹어. 아 붐바야 자다리라서 입맛 없나 보다. 붐바야 아까 밥을 먹긴 했거든요. 짜증난 거 같은데. 지금 눈빛 개빡쳤네 붐바야. 여러분 그래도 분발가 좀 컸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만져주긴 하는데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 가져올 때부터 좀 태생이었어요. 어야야야야 미안해 미안. 아무 어떻게 안 느끼게요. 네 결국 여기는 귀뚜라미 파라다이스가 됐습니다. 지금 배가 안 고파. 지금 배뚝이 불렀잖아. 다음에 보여드려. 아니 왜 곰팡이 분들 왜 이거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분발야 또 곰팡이 분들 가스라이팅 대단합니다.